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막는다는 걸 내가 알아. 신안이랑 아프리카랑 무슨 유착 관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신안에서 아프리카랑 뭔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유튜브를 따로 찍으러 가는 거는 상관없잖아. 그럼 BJ로서 가는 게 아니라 유튜버로서 가는 거니까. 방송 꺼놓고 영상 촬영하는 거는 파트너 BJ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게 유착 관계 아니냐고. 몰라, 나도. 자, 오슈 갑시다. 자,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영구정지 목과 아프리카 온 역캠. 이거는 몇번 보는 거냐 대체? Holy shit. 와. 제발 존나 건전한 방송 정지 때리노. 트위터인지 트위처인지 고급 인력이네. 누군데?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친절한 콧박이 올려준 이 오늘의 이슈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흉기 소지 살인 예비 구속. 야, 강남 터미널에서도 오늘장가요? 미친 새끼들 정말. 나 그거 봤는데 CCTV 랄프야, 그거 찾아봐봐. 어떤 찐따 새끼가 치칼 들고 그 동네 돌아다니는데. 사람한테 해는 못 가겠고 가가지고 유리문 있는 데서 막 발로 문 꽝꽝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분들한테 잡힌 그 CCTV 있더만. 남자가요? 어, 남자. 그게 누구임?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지? 용인 검색하면 나와? 나온다. 용인 검색하면은 어, 링크 줘 봐봐. 맞아요, 혹시? 그 흰티에다가 팬티 같은 거 트렁크 입으시고 트렁크 바지. 어, 이거 맞아. 그냥 거북유방단 그 잡채네. 대가리 앞으로 이렇게 쳐나온 튀어나온 거 봐. 야라 이 거북목 새끼. 야. 40대래요. 40대야? 네. 왜 그러냐? 더 웃긴 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앞에서 담배 피시는 아저씨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위압감이 없어 보이니까. 아, 이 조선에 나나이 시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이거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이런 그 관종짓을 하는 새끼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열등감. 나는 그 조선 때도 그랬고, 어, 그 글이 있더라고.
조선도 남들보다 작은 키에 열등감을 느끼고 밖에 돌아다니는데 뭐 이쁜 여자랑 같이 데이트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이렇게 본인이 불행한 거를 국민시안님 1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제 풀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아 씨발 지 못난 거를 왜 남한테 풀어. 지가 잘 여기서 더 잘해가지고 뭐 자기개발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키 작다고 남한테 그렇게 칼부림하면 쓰나. 범행 동기가 내가 키가 작아서래. 말이 되냐고. 얘도 뭐야? 어휴 뭐야 칼부림으로 오인해가지고 뭐 했는데 칼부림으로 오해를 샀지 얘는? 중학교 학생들을 수상하다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잡으려고 했다고. 과잉 수사를 했다는 거지. 과잉 진압을 했다. 경찰의 100% 잘못이라도 볼 수도 없겠다. 구체적인 제보로 검은 티 후드티 입은 사람이 칼 들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라고 제보가 들어왔고, 거기에 인상착의가 똑같은 사람에게 오라고 했더니 황급히 그냥 도망가가지고 경찰들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일마도 잘못이 있어. 거기 학생 잠깐 서봐요, 일로 와봐요 하는데 도망가면 잡아 저 새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잖아. 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뭐 hands up, hands up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안 막 부릉하다가 뒷주머니로 손이 살짝 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총 꺼내려고 한 줄 알고 막 과잉 진압해가지고 쏴 죽여버리고 그러잖아. 아 사복 경찰이었어? 진짜? 야 그럼 좀 문제가 있다 거는. 그치 이 친구가 경찰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 이거는 경찰이 문제네. 에휴. 그리고 저기 이 새끼 그 성지구 출신 요 상렬의 새끼 이거 에? 이 새끼 뭔 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체? 아 이 새끼 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도 별풍선 쐈던 새끼거든. 맞아요. 송포에 나왔었다고. 근데 그러거나 그게 작년? 뭐 아무튼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21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새끼가 갑자기 사회면에 이렇게 나올 줄 나는 알지도 난 진짜 생각도 못했네. 까마득한 저기야 후배야. 후배긴 한데 근데 이런 걸로 무슨 성지고를 갖다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건 아닌 듯. 여러분들 뭐 많이 쌌어. 몇천 개씩 쌌던 것 같아 얘가. 4.7 이렇게 쌌어. 거의 한 만 개 정도 쏜 것 같아. 만 개 가까이 쌌었어 씨발놈.
이때는 유쾌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아. 그 빡친 변호사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그 현직 변호사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강남중경찰서 제정신입니까? 마약 양성 반응 나왔고요. 고작 20대가 6억짜리 롤스로이스 타고 온몸에 문신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개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다리 쪽이 엄청 크게 다쳤대. 개방성 골절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예전에 K5에다가 PCX 타고 그 안전장비도 아예 안 하고 K5 위에서 그 광주 그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 다리가 이렇게 진짜 양념갈비처럼 이렇게 딱 그게 개방성 골절이라거든. 다리가 열린 거야, 종아리가. 그렇게 크게 다쳤어. 그리고 타이어에도 머리카락이 좀 껴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롤스로이스로 그냥 갖다 밀어버린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대형 로펌이 신원 보증해줬다고, 그것도 그걸 받아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나도 변호사지만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고 저런 인간 신원 보증까지 서주는 변호사들이 쌍욕을 처먹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방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여러분들 약물을 하잖아. 보통 두 가지로 빠진대.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거 봤는데 운전을 그렇게 하더래.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자랑 같이 해가지고 뭐 성교를 해갖고 이제 뭐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환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보통 두 갈래로 그렇게 빠진다는 거야. 이 새끼는 운전에 빠진 거지. 그리고 이 새끼가 진짜 특이한 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는 건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얘 그리고 또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나봐. 그리고 카라큘라라는 그 이제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죠. 아무래도 좀 이 사람은 사적 제재를 하고 본인이 뭐 탐정 자격증을 땄네 어쩌네 하지만은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사건 그런 사회면에 올라오는 악인들 갖다가 박제하고 잡고 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채널인데 메일 같은 걸로 통보가 오더래. 네 채널 삭제해버린다고. 트래픽 과도하게 몰리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채널 삭제하게끔 내가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너 쟤 그만 팔아. 이쪽 파지 말고 다른 데 팔아.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 몰고 저 사람 쳤던 저 피의자 저 새끼가 성직원 출신 저 새끼가 뭐 뒤 어마어마한 백이 있나봐.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잼벌이 지금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국가 위기 상황,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그 국격이 살살 녹는 국격이 전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 했을 때 미흡한 대처와 쏟아부은 돈이 3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수준이 일본에서 50억 원 들여서 한 잼버리 행사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럼 나라니까 이거 보면 정 그 허경영 총재의 말이 제 그 제 그 뭐라 그러냐 제 재평가 다 되는 것 같아.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국가가 존나 똥 싸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똥 싸질러 놓으니까 그거를 치우는 건 결국 국민들. 기업들 각종 기업이랑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똥 싸질른 거를 계속 치워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성범죄 의혹 남성이 있었는데 이제 인도 쪽 캠프에서 온 놈이 여자 샤워실 가가지고 샤워하다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뭐 일단 더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 인도가 아니라 태국이네. 태국. 인도가 아니라 태국이에요. 아주 뭐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었지만 그래도 깨림칙하죠. 예. 여자 샤워실 들어가가지고 남자가 샤워하면서 노랫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가 A씨가 나오는 걸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영남권 비상이다. 지금 현재 카눈이 여기 있어요. 예, 아큐웨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나왔죠? 여기 왜 안 나오냐? 모바일로는 잘 나오는데 아무튼 요쪽에 지금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요쪽에 있는데 뭐 높은 확률로 일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이 여기 있는데 얘가 갑자기 편서풍을 지 스스로 뚫고 일로 가갖고 일로 갈 확률이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아마 이동 경로는 요쯤에가 이렇게 가겠죠. 예. 일본이 큰일이지 뭐 사실. 근데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가면 더 좋지. 안 되면 사실 뭐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뭐 이런 그 재난 이런 걸 가지고 중국으로 하면 좋지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가지 말고 꺼져라 카누나. 일로 꺼져. 일로 꺼져. 근데 일로 안 꺼질 듯. 근데 얘가 일로 가면 또 큰일이네. 일로 가면 또 큰일이긴 하네. 영남권부터 해갖고 확실한 건 모르니까 예, 우리나라로 좀 안 왔으면 좋겠네. 한소희는 왜 또 갑자기 올라온 거야? 포텐간 한소희 폰 배경 사건 간단 요약. 한소희 알죠? 예, 그 희대의 미친년. 아니구나. 한소희가 아니라 그 다른 소희지. 미안합니다. 한서희를 내가 지금 한소희 한소희를 한서희로 착각했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이름이 비슷한 건 사실이잖아. 미안 미안 미안. 쏘리 쏘리. 예, 바로 정정했잖아. 뭘 물음표를 해, 여러분들. 예, 한 서인 줄 알았어. 근데 그리고 한서희가 애초에 그 페미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 근데 한서희 이 배우님은 왜 페미라고 하는 거지? 아 한소희가 둘 중 무슨 자를 했는지 구린각도 구린화질 각도 깔린 어플 때문에 무슨 무엇인지 본인이 보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이 짤
이게 죽지도 않나 더러운 남자. 요 장면이 그 폰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 의아필이면 이토준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야? 이 토미에란 애가? 그림체가 딱 이토준지인데? 뭐 확실하게 모르는 거니까. 홍준표 의원이 흉악범은 사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윗대가리들 이 꼰대들이 잘 몰라요. 사형 집행이 된다고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칼부림 무슨 챌린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온갖 찐따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인터넷에다가 관심 끌려고 글 쓰는 새끼들만 잡힌 애들만 해도 80명 정도래. 이 미친 새끼들까지 포함해갖고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뭐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밖에 없지. 어쨌건 웬만한 모든 어떤 원인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남을 보고 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이 새끼들의 문제 그래가지고 뭐 이 새끼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아니 시발 어렸을 때 가정형편 안 좋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면은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르나? 그것도 아니야. 누구나 마음속 안에 악마는 있지만 참고 살고 누르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새끼들이 문제인 거잖아. 근데 나는 이번에 가장 좋았던 게 좀 물론 뭐 낭비이긴 하겠지만 장갑차 이렇게 번화가에다가 장갑차 있고 거기 경찰 특공대 MP7 그거 목에다 이렇게 그 기관단총 차고 MP5 그거 차고 이렇게 기관단총 차고 있는 그 경찰들 배치해 놓은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 총은 무섭거든. 확실히 그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 즉각 사살하라라. 약간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사형제도 부활된다 그래서 막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예. 조선 같은 새끼들이 안 나와야지. 그 사실 그냥 조선 같은 새끼가 그 범행 저지르는 CCTV라든지 이렇게 영상 같은 게 유포만 좀 안 됐었더라도 좀 덜 했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 새끼 저기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뭐 얼굴에 피칠 갑하고 칼 내려놓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세상 살기 X같아서 죽여버렸다고. 그거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세상 살기 X같은데 남들한테 왜 범죄를 저질러? 왜 남의 목숨을 뺏어? 씨발놈아 저 개새끼네? 하고 분노를 하겠지. 근데 이 새끼랑 똑같은 약간 그런 그 부류의 그런 음흉한 새끼들은 찐따 새끼들은 그 영상을 보고 마치 영화 조커 보고 갑자기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이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글도 쓰고 진짜 실행에 옮기는 새끼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도라이 새끼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멀리해야 돼.
아 전쟁 났으면 좋겠다. 아 씨발 그냥 지구 망했으면 좋겠다. 아 씨발 그냥 좀비 사태 같은 거 벌어졌으면 좋겠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런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새끼들은 현실을 만족을 못하는 새끼들인 거야. 보통의 사람들은 아 이번에 뭐 종합소득세는 오르지 않으려는지 어? 기름값은 오르지 않으려는지 이런 걱정을 하고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야. 자기 가치를 그 자기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새끼들이 있어. 모든 게 다 망해가지고 아포칼립스화 돼가지고 모두가 리셋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주 패배자적인 그런 마인드라고 봐야지. 패배주의에 휩싸인 새끼들, 그런 새끼들 걸러야 돼.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새끼들인 것 같아. 지 인생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놓고 개새끼가 그냥 남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지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류들. SNS도 하지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열등감이 심한 애들은 SNS 보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든. SNS가 뭐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날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게 SNS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가고 부시시한 머리로 그냥 라면 처먹는 거 찍어서 올리겠어?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 가가지고 인스타 감성으로다가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내 인스타를 꾸미기를 좋아하겠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박제되어 있는 것들이 SNS인데 그런 행복한 모습들만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야 이 새끼는 이렇게 화려하게 사네, 멋있게 사네. 다 음과 영이 있는 거야. 그런 걸 모르고 빙신 새끼들이 자꾸 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애초에 남을 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새끼들이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야.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살인 예고한 그 60명 이 중에서 고딩들도 있대. 이 개 상녀르 새끼들. 어? 이 밥상머리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애 새끼들 키우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는 낳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 하나를 낳는 거야. 애지중지 키우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퍼즐 같아. 최근에 있었던 그 교사 갑질 사태, 교권이 땅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돌려차기를 하지 않나, 멱살 잡고 드자비를 하지 않나, 이런 거 보면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꼭 정당화 되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맞고 자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모님들이 애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씨발 인터넷에다가 아 저 언제 가가지고 칼춤 놀 테니까 다들 조심해라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글 올렸어 장난으로. 그래놓고 나서 지 가족이랑 같이 여름에 피서 갔다가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가. 부모는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들겠어? 걔 미친 새끼들. 장난도 정도가 있는 거야. 이런 사회적인 혼란, 국민들의 공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전 국민 패닉 현상까지 가게 될 것 같은 이런 지금 형국에서 이 고등학생, 이 어린 20대 이 씨발남들이 갔다가 인터넷에다가 글 쳐쓰고 병신들 실행을 옮기지도 못할 찐따새끼들이 물론 실행을 옮겨서도 안되겠지만 정말 이거는 살인 예비죄라는 게 적용이 돼갖고 이 새끼들 콩밥 먹여야 돼. 미친 새끼들. 조선 사이코패스 결과가 나왔네. 처음에 하려고 했었더니 조선이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상태가 안 좋다고 다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게 된 거야. 근데 사이코패스 점수가 25점이 넘었다네. 이런 애들이 근데 또 키 작은 내가 키가 작아서 죽였습니다 그랬잖아. 나 키도 작고 내가 좀 열등감이 심해갖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쇼핑하고 어 활짝 웃는 모습, 타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괜히 이 새끼 때문에 키 작은 남자들이 또 오해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어. 사실 태어나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외모도 커스터마이징, 키도 커스터마이징, 체형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RPG 게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결국은 유전이야, 유전빨이야. 부모님한테 어찌됐건 이렇게 내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어? 키가 작아갖고 저랬다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 진짜로. 이건 또 뭐야? 강남 터미널에서 또 흉기 소지자를 체포했다고? 예능 또 글 올렸어? 스팸 상자에다가 칼을 들고 다니었, 칼을 넣어놓고 꺼내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이 에코백에서 나온 게 스팸 상자 안에 있는 칼이 있었는데 경찰은 당신이 들고 다니는 거 봤다고 제보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아보면 알겠지. 근데 이 새끼가 한 지금 이 벨트가 저기 소지하고 있는 총, 에코백에서 떨어뜨린 총 같은 게 있나 본데, 장난감 총이라고. 요거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인다고. 경찰이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어찌됐건 묻지마 테러에 대해서 이게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실탄 사격은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칼보다 강한 게 총이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총 맞고 죽고 싶지는 않겠죠. 아무리 빠꾸 없는 새끼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 미래를 점쳐보겠지.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뭐 조사받거나 뭐 이렇게 깜빵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깜빵에서 평생 썩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길바닥에서 총 맞고 쓰러져가지고 죽는 그런 엔딩은 자기들도 상상하고 있진 않았겠지. 초강수를 둔 건데 잘한 거예요. 무서운 게 있어야 돼. 헤드라인 정리 이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좀 랜덤성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